드디어 이제 저희 그 멍석 TV 시즌 2에 거의 그 파이널 그 뭐 이벤트라나 에피소드라나 아무튼 콘서트 그뭐 굳이 영어를 쓸 필요는 없겠지만 예, 오늘 아마 그 월드 클래스 정도 되는 그 우리나라에서는 참 만나기 힘든 블루스 싱어 겸 기타리스트 어떻게 소개하는 게 좋아요? 한국말로 조은주 씨라고 하는 게 좋습니까? 머스탱 샐리 셀리. 네. 조은주라고 하나 한국명을 가지고 계시고 네. 그래서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네. 초대해 주셔서 이렇게 저희 감사합니다. 그 몽석 TV에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영광입니다. 예. 예, 제가 영광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이유는 저도 함부로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좌석에서도 제가 이제 그것은 외국에서 경험을 했는데 그 사람들도 그 honor to meet you나 이런 말을 쓸 때는 그 상대방의 그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그 사람이 한뭐 예술가인 경우도 예술적인 업적 같은 게 있을 때만 그 말을 쓰지 함부로 그 말들을 잘안 쓰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머스탱 셀리 씨를 아는 거는 사실은 뭐 영어로도 우리 하고 싶어요. 같이 이렇게 대화를. 그러나 그러면 또 우리 유튜브 채널이 돌아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한국말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좀 늦게 알았어요. 예. 예, 그잘 아시겠지만 그 부평의 정유천 씨 락캠프에서 이렇게 같이 세 분이 재밍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예, 그때 참 인상적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왜냐하면 보통 이제 한국 여자분들이 음악을 한다 그러면 대개 그 영어로 도메스틱 마켓, 그러니까 국내 시장들만을 겨냥해서 활동을 하고 꿈을 키우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느낌은 그렇지가 않았었어요. 이 여자 뭐가 다르구나. 그래서 즉각 저는 이제 직관적으로 그 빨라요. 그래서 이거 반드시 우리 몽석에서 한번 캐스팅을 해야겠다. 그러다가 정유천 씨하고 알기 때문에 그분한테 연락을 드려서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네. 그 어떻게 해서 그 블루스 음악을 그렇게 하시게 됐나요? 사실 기타 치는 사람들은 저는 기타를 먼저 노래보다 훨씬 먼저 치게 됐고, 그래서 기타 공부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랄까요? 블루스를 다 접하게 되고, 근데 그게 어쨌든 간에 제 안에 있는 거를 발견하는 뭐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뭐 그러니까 그게 뭔가 맞았던 건가 봐요. 아그 그러니까 카테고리 네. 그거에 네. 물론 공부하면서 다양한 장르를 많이 연습하고 했지만 결국에 남아있는 게 블루스네요. 근데 기타를 어떻게 해서 여자분이 그런 걸 치게 됐어요? 어렸을 적에 저는 락밴드를 원래 좋아해서 그게 너바나 음악 듣고 자란 세대거든요. 그렇죠. 그렇게만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뭐 지미 핸드릭스까지 이렇게 점점 과거로 거슬러 가면서 공부하잖아요. 근데 더 가게 되네요. 그래서 지금은 한 1940, 50년대까지 좋아하고, 그래서 70년대 이후 음악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원래 그 여자의 나이를 묻는 건 실례니까 그거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만은 자기랑 같이 음악하는 동기들하고는 좀 약간 이질적인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비슷한 이야기를 할수 있는 사람은 사실 다 선배님들하고 그렇게 해야 네, 되겠죠. 어울리게 되고 그러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저기 저그 노래 부르실 네. 저 리스트를 봤는데 다 영어로 한 곡인가 빼놓고는 영어로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두 곡만 한글입니다. 어떤 그 본인이 음악을 하는데 그러면 국내 시장을 겨냥을 합니까? 아니면 외국인을 상대로 그러니까 그 어차피 유튜브 시대는 이게 사실은 열려 있긴 다 열려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용하는 언어 때문에 어떤 장벽이 생기는 건데 그래서
상당히 그 인상적이었어요. 네. 네. 그렇게 된 게 물론 저도 다양한 장르의 곡을 쓰고 그리고 한글로 된 노래도 반 이상은 돼요. 근데 최근에 나온 앨범, 그러니까 저의 첫 번째 앨범인데 EP 앨범인데 다섯 곡 들었고 이 앨범이 미국 가는 일정 때문에 그거의 경비 마련을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한테 펀딩을 받았어요. 나 사실은 그 중간에 한 번 더 와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아, 그러니까 네네네. 미국의 멤피스를 다녀오셨다고요? 예예, 예, 다녀왔습니다. 한국 대표로? 예, 블루스 대회가 있어가지고 예, 예. 제가 참 대회 체질은 아닌데 예. 근데 너무 가보고 싶었어요. 당연히 가셔야죠. 예, 예. 거기는 예. 본고장이니까 느낌이 달라요. 저도 이제 호주 살다가 왔고 물론 저는 이민이었고 근데 거기서 잠깐 밴드 생활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네. 그게 내 음악 커리어에 많은 도움이 돼요. 네, 네. 그들이 하는 음악의 그 방법과 그렇게 좀 차이점이 있거든요. 네. 긴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소론이 너무 길면 또 재미없으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제가 한 번 더 나오고 자 그러면 오늘 노래 좀 잘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into the sea. "들려드릴 곡은 춘식 씨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곡을 바꿀게요. 아까 그거 말고. 'Sitting on the Dock of the Bay' 하겠습니다.
Sitting in the morning sun I'll be sitting when the evening comes Watching the ships float in Then I watch them run away again I'm just going sitting on the dock of the bay Watching the tide roll away Ooh, I'm sitting on the dock of the bay Wasting time I left my home in Georgia Headed for the Frisco Bay Cause I had nothing to live for Look like nothing's gonna come my way I'm just gonna sitting on the dock of the bay Watching the tide roll away oh, I'm sitting on the dock of the bay Wasting어차피 거리두기 음악회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저희가 지금 스튜디오 촬영을 하기 때문에 관객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저쪽에서 이렇게 노래를 좀 들었잖아요. 세 곡을 들었는데 네. 그 조금 뭐 이게 칭찬인지 실례인지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 미국에 왜 그 블루스 음악 초기에 네. 시스터 로제타인가요? 네, 그런 분이 네. 있었죠. 네. 그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분들이 사실 기타 하나 가지고 이렇게 예, 노래와 그다음에 이런 그 리프를 섞어서 코드를 치면서 쉽진 않단 말이에요. 그런 게 예, 제가 얼핏 들은 이야기인데 음악을 전공을 하셨어요? 그럼 실용 음악가 나오셨습니까? 네. 여기 저기 서양 사람들 같으면 이제 여기에 자기가 그 주머니에 손수건들을 이렇게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이제 여자가 땀을 흘릴 때 쓰라고 이렇게 주는 아. 그런 만화가요. 조금 더 혹시 휴지 좀 있을까요? 아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네. 땀이 항상 좀, 이래가지고. 아 그렇군요. 네. 물티슈? 물티슈는 화장이 지워지니까 네. 그냥 종이 티슈가 있으면 좋은데. 네, 괜찮습니다. 네. 오케이. 본인은 그 어떤 음악을 전공을 하셨어요? 어떻게? 전공을 하려고 어릴 때부터 준비를 네. 하긴 했었습니다. 물론 학교에 가는 거랑 제 음악을 하는 거는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배우고 싶어서. 아 그러면 전공은 다른 걸 하시고 예? 이건 취미로 한 거예요? 아니면 복싱어들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네. 아니면 음악을 전공을 하셨나요?
음악 전공인데 제가 기타로 학교를 갔어요. 근데 제가 학교 들어갈 때는 재즈 공부를 주로 학교에서 아, 재즈. 네, 그렇게 그렇죠. 커리큘럼이 잘 많은 있어서요. 분들 그렇게 가르치죠. 이제 네. 한국에 어쩌면 그것도 하나의 유행일 수도 있고, 뭐 쓰실려면 쓰시고 뭐안 쓰셔도 되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머릿속에 넣어놓고 곡은 뭐랄까 다양하게 쓰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머리에 든 거는 많았으면 좋겠는데 막 욕심은 있어가지고 예, 뭐 배우고 음악적 욕심 많은 건 좋죠. 네. 네. 예, 제가 그 들으면서 이제 어떤 것도 하나를 느꼈냐면, 참그 우리 그 한국 가요계에 그참뭐 안타깝다고 해야 되나, 아직도 그 이런 음악에 종사하는 분들의 귀가 다 열리지 않았다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아까 내가 그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이제 서양 애들은, 이거 내가 다르게 비유를 할게요. 요번에 어젠가 축구샵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그 이제 서양, 물론 남미 애들은 뭐꼭 제가 이야기하는 대로 그렇진 않습니다만은, 이제 서양 친구들이 그 어려서부터 축구를 한다 그러면, 그 친구들은 그 항상 잔디가 공원에 많이 깔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공을 가지고 놀아요, 그죠? 축구를 하는데. 예. 근데 우리는 뭐 아직도 이제는 옛날보다 많이 좋아지긴 해서 뭐 인조잔디도 깔고 합니다. 인조잔디는 근데 마찰력이 심하고, 이제 우리는 전에 이제 어떻게 했냐면 그 흙바닥에서 축구를 했단 말이죠. 예? 그러고 이제 좀 나중에 국가대표 선발되거나 뭐 기업체 선수가 프로 선수가 되면 그때 가서 이제 좀 편안하게 잔디밭에서 하는데, 우리 대중음악이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좀 요즘도 그뭐 공중파나 아니면 종편에서 그 음악 프로그램들을 보면, 좀 다양하게 음악 할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그 잔디밭이 좀 깔린 데서 할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으면 좋겠는데, 어떤 음악인들은 그냥 맨땅에서 하고, 흙바닥에서 하고, 또 어떤은 너무 지나칠 정도로 이렇게 잔디를 심하게 까는 그런, 그 불균형, 아까 장르 이야기 했잖아요. 장르의 그 불균형 같은 거. 그래서, 요번에가 그런 이야기는 뭐 피합시다. 뭐 굳이 이걸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무슨 사회에 대해서, 문학에 대해서 컴플레인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우리가 잘하면 되니까. 네. 지금까지 아까 세곡 안에 부르신 노래 신곡이 있습니까? 다 신곡인데요. 이제 앨범에 들어있지 않은 곡도 있었어요. 춘식 씨라는 곡은 다음 앨범에 실릴 노래라. 제가 듣기는 이번에 저기 새로 또 앨범을 하나 예, 준비 중입니다. 준비, 겨울. 아직 릴리스는 안 하고 예, 런칭을. 12월 아, 그 안에 12월에 나올 12월. 겁니다. 아, 그러면 지금은 그냥 그 언더 이렇게 리코딩 중이신 건가요? 예, 곡 쓰는 중입니다. 아, 곡 쓰고 계시군요. 네. 그래서 또 하나 아까 잠깐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미국에 그 이야기를 좀 잠깐 해주세요. 본인이 미국을 다녀오셨다고. 네, 과정 어떻게 해서 갔다 오셨는지. 미국에서 블루스 전 세계의 블루스 뮤지션들이 신인들도 물론이고 뭐 어떤 시상식이나 블루스 레코드 시상식 뭐 아티스트 무슨 이런 것도 다 열려요. 그게 매월 1월에 하는데 한국에서도 2회째 출전을 했었고 올해 내년에 3회째 출전한다 그러는데 어쨌든 그 2회째에 한국 대표로 선발이 돼서 그렇게 해서 가게 됐었습니다. 그럼 그 김목경 씨가 다녀온 거기. 예,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야, 대단하신. 그 제가 잘본 거네요. 그날 그예딱한번 보고 그냥 거기에 뻑 가가지고 그막 수소문해서. 그 보니까 또 우리나라의 그 신촌 블루스 유명한 그 예. 어미노 씨하고도 같이 이렇게 활동도 하고 그러셨더라고요. 네, 하고 있습니다. 예쁘게 봐주셔가지고. 아니, 나이도 참 어리신 것 같은데 대단한 커리어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너무 실력에 비해서 뭐 실력 과분하지 좋은데요. 않았나 생각도. 그루브도 좋고.
네. 저는 그 복싱어 출신이기 때문에 남의 그게 어느 정도는 그 통론적으로 서머리를 하지만 그 블루스 아티스트는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너무 길게 이야기하면 재미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나이 들은 MC가 나와서 이야기한다는 게 에? 그래서 저는 이만 줄이겠고요. 그 다음에 또 노래 좀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예, 세 곡을 예. 다 이어서 할까요? 아니면 아니, 말씀은 또 하시고 편하신 네.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기 일종의 그 거리두기 콘서트니까 알겠습니다. 예, 예. 네, 다음 노래는 You're My Man이라고 하는 노래인데요. 제 노래 중에서 사랑 이야기를 하는 노래들은 사실 뭐 실질적으로 어떤 누군가를 겨냥해서 한다기보다는 이 곡들을 한참 쓰던 시기가 작년인데 미국에 뭐 가게 되는 일정을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그때 가서 부르려고 생각을 하니까 막 너무 두근거리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블루스 하는 전 세계의 사람들을 보게 되고 뭐 그래서 또 혼자서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블루스 자체에 대한 어떤 애정이 더 깊어진다고 할까요? 알면 알수록. 그래서 블루스에 대한 사랑을 내가 표현을 하자 라고 해서 그래서 이 제 노래에 나오는 사랑에 빠진 남자들은 다 블루스라고 네, 생각하고 쓴 가사들입니다. 네, 그래서 You are my man, my man입니다. 해볼게요. Oh, baby, don't you know?
감사합니다. 다음 노래는 사랑해줘요 입니다. 줄 수 있는 만큼만 사랑해줘요
그 다가오는 시련도 사랑해줘요. Baby,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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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제 마지막 곡 다운타운맨이라는 곡을 남겨놓고 있고요. 온라인으로 이렇게 방송하는 게 아직도 적응이 안 돼요. 네. 어서 빨리 공연장에서 만나뵐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쉽지만 서로 이렇게 그래도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약간은 미안이 된다고 해야 될까? 그쵸? 잘 지내시고 덥지만 네, 무더위 잘 견디시고 그리고 만나요. 머스탱 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만나요.